여전히라는 말로 공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서는 여전히 범죄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성서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썩고 부패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고 있었고 눈을 가리며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서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지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인사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투쟁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해주는 이쁜 예, 우리 듀엣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우리 경화와 세민을 예, 모시고 시대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이야기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노래는 그 콜트콜텍 투쟁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우리에게도 명예가 있어. 처음 그거를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큰 이렇게 제가 어렸는지 큰 이렇게 무게나 울림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계속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명예가 있다. 방종훈 지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예, 잘 들어주세요. 온 세상이 외면하던 밤 곁에 무엇이 있었던가 절망조차 숨을 죽였네. 머리맡에 빗물이 흘러 잠이 드는 꿈을 꾸겠지. 이 깊은 지옥을 알까. 귓가에 음산한 소음 허공을 맴도는 말들 상처뿐인 투사가 있네. 찢어지고 살이 베여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 우리에게도 명예가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눈보라 몰아치고 비바람이 휩쓸던 13년을 버텼어. 여기 나는 이 마음은 그 어두운 밤을 잊지 않는 것. 노동자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 구원을 함께하는 것. 우리에게도 명예가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눈보라 몰아치고 비바람이 휩쓸던 13년을 버텼어. 여기 남은 이 마음은 그 어두운 밤을 잊지 않는 것. 노동자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 열망을 함께하는 것. 아직도 데모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13년째 자리를 지키며 싸우고 계시는 폴트 노조도 여전합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투쟁이 사실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이 힘겨운 싸움을 오늘까지도 부핌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3년째 지칠만도 하지요.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지회장님, 입원할 만큼 몸이 아팠다고 들었는데 또다시 농성장을 지키시는 지회장님도 참 여전한 분입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